세계인이 즐겨 먹는 피자. 이게 다 같은 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피자의 발상지 나폴리에서는 재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엄격하게 평가해서 피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는데요. 전통의 맛을 이어가기 위한 피자 장인들의 노력을 최기송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송 리포터. 네, 이탈리아입니다. 네, 흔히 먹는 피자에도 인증서가 있다니 의외인데요. 이 나폴리에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가요? 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뿐 아니라 피자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 무렵 마스투니꼴라라는 이름으로 첫 손을 보인 뒤 확산된 것인데요. 맛이 좋고 만들기 간편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장 주문 피자, 냉동 피자 등 패스트푸드로 변형된 피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자 나폴리 피자 장인들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난 1984년 정통 나폴리 피자 협회가 결성됐고요. 지난 1997년부터 협회와 시 당국이 함께 피자의 재료와 조리법을 엄격히 검증하는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Rispetto alle altre, più sugosa, più buona. Già sapevo che la pizzeria faceva parte dell'associazione Verace Pizza Napoletana. 사실 이태리 식당 메뉴 가운데 나폴리 피자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정통 나폴리 피자란 어떤 건가요? 네, 정통 나폴리 피자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은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재료는 곱게 정제한 이탈리아산 밀가루와 덜 시고 단맛이 나는 산 마르짜노 토마토, 물소젖으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를 써야 합니다. 피자 반죽은 반드시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직경 35cm 이하여야 합니다. 구울 때는 섭씨 480도에 이르는 고온의 화덕에서 1분 반 이하로 재빠르게 구워내야 합니다. 또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협회 관계자들이 해당 업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 실사를 하는데요. 조리법을 잘 지켰는지, 또 화덕 등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증서를 받기가 만만치 않겠네요. 인증서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네, 정통 나폴리 피자 인증서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 요리로는 유일하게 인증제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인증서를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피자 전문점으로서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세계 26개국 피자 전문점 500여 곳이 이 인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La pizza in genere è un prodotto molto preta per te. Mentre la pizza napoletana è un prodotto di alta gastronomia e la pizzeria diventa un luogo di incontro alla moda. 피자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조리법과 지금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통 조리법을 이어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나폴리 시내 유명 피자 전문점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난 1890년 문을 연 이곳은 3대째 정통 나폴리 피자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하루 평균 200여 개, 휴일에는 300여 개씩 피자가 팔려나갑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도 주방에서 부지런히 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Quindi è andata avanti per tutti questi anni e sono orgoglioso di essere, diciamo, ancora. Il segreto di questa pizzeria che vanta centinaia di anni è che è fatto un impasto sempre uguale. 이렇게 대를 이어 전통 조리법을 보존하는 것도 있고요. 협회에서도 세계 각국 요리사들을 대상으로 정통 나폴리 피자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회사, 그 다음에 뭐 모짜렐라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를 직접 찾아가게 돼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론 수업을 듣게 되고 I could get a certificate of a true Neapolitan pizzaiolo and I would be wrote in a book. 세계 유일의 피자 인증제를 만들 만큼 이태리 사람들은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이탈리아 속담 중에 좋은 친구와 가족이 함께한 식탁에서는 늙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맛있는 요리를 나눠 먹는 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요. 이뿐 아니라 국토가 길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대에 속한 요리 재료들이 풍성하게 생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랜 역사를 거쳐 요리와 음식 문화가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i abbiamo forse la fortuna di avere una cucina molto ricca e un territorio particolarmente ricco di prodotti di altissima qualità.
Comunque la cucina è l'orgoglio di qualsiasi popolo, ma perché il cibo è stato l'evoluzione di un popolo, è stato il pensiero di un popolo, è stato la storia di un popolo.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김장 문화가 등재됐죠. 하지만 한국 김치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값싼 중국산이 잠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전통의 맛을 지키려는 노력 없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김치가 그 맛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최기성 리포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태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